오늘도 여러 가지 글로벌 경제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. 앞서서 페덱스가 실적을 발표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. 또 오늘 밤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. 먼저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입니다.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하고 여기에 더불어서 나이키도 마찬가지로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. 관련된 시장 분위기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현재 커멘트들 나오고 있으니까요.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어서 유럽으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노바백스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이 오늘 유럽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. 이에 따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 흐름을 또 잘 주목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 한국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있는 상황인데요. 전기요금 인상 여부가 오늘 발표가 됩니다. 어제부터 많은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관련된 주식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오늘부터는 레몽레인의 공모청약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. 컨텐츠 제작 기업이고 공모가 15,000원에 이 공모청약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. 위직 스튜디오의 자회사이기도 합니다. 관련된 시장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지금까지 경제 일정 확인해보고 왔습니다.